보우마 참봉 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봄 날씨가. 네. 그죠? 네, 고마왕님도 이번 주에 어디 가셨다고. 예예, 제가 어저께도 제 브이로그에 올려드렸는데 용평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많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힐링하고 왔습니다. 네. 두 분도 어디 놀러 왔다고 했어요? 아, 저는 보호마팀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혼자 놀러 갔다 와가지고. 네. 요즘에 제가 어린이보험 쪽으로 항상 문의가 끊이지 않고 오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어디는 훈국이 좋다, 어디는 롯데가 좋다, 맞아요. 어디는 농협이 좋다, 어디는 메르츠가 좋다, 정말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보호망팀에서 꼼꼼히 비교해서 1위부터 5위까지 베스트 5에 대해서 선정해보았습니다. 베스트 5. 네. 자, 그러면은 베스트 5 중에 5위. 5위는 저는 저 투톱을 정했습니다. 네, 투톱이요? 네, 투톱. 롯데와 KB. 아, 롯데와 KB. 네. 네. 롯데의 경우는 작년에 좀 대강자였어요. 지난 2년 굉장히 저렴했는데. 그렇죠. 네네, 이번 4월 달도 지금 의무 연계 조건이 없어서. 와, 대박. 네네. 진단비를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타사는 지금 3천만 원까지 유사한 업계 한도를 잡고 있는데. 네네. 지금 롯데는 잡지 않고 있어요. 네. 3천만 원이 아니라 뭐 5천, 6천까지 넣고 싶은 분들에게는 뭐 롯데도 좋은 선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종수술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질병수술비를 함께 구축을 해야 되는데. 네네, 롯데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 하면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맞아요. 유일하게 바로 그 유사암 납입 면제가 안 돼요. 그게 좀 단점이죠. 맞아요. 네, 여성분들의 경우는 발병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롯데는 권장이 되지 않지만 남성분들은 저렴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KB를 꼽은 이유는 최소 보험료가 무려 만 원이에요. 만 원이요? 네. 만 원 초과는 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이미 나는 뭐 진단비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수술비나 암, 유사암 조금만 복충으로 설계하신 분들에게 저렴하게 구성하실 수 있는 회사가 KB이기 때문에 5위로 링크를 뽑았습니다. 네. 아, 정말 많이 알아보셨네요. 제가 참고로 롯데 관계자분한테 한번 얘기해봤는데 유사암 납입면제 다시 실어달라고. 그런데 손해도 워낙 높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보험 쪽 그렇게 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짜 가성비도 저렴하고 또 수술비나 여러가지 저렴하게 가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아무래도 저희가 베스트 5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4위는 어디 회사죠? 바로 흥국화재입니다. 흥국이요? 네네. 연계 조건이 없고 네네. 진단비도 많이 저렴한다. 네네. 가성비를 따진다면 흥국화재. 아, 근데 그렇죠. 네임밸류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것만 뺀다면은 싸게 조그맣게 준비를 원하신다면 흥국화재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자, 3위는 우리 서팀장께서 준비하셨다고요? 3위는 현대해상입니다. 아, 현대해상이요? 현대해상 하면 가장 유명한 게 태아보험이잖아요. 그 태아 어린이보험이죠. 사실 태아가 어린이보험인데 현대해상이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태아보험으로 좀 유명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성인보험의 경우는 진단비 단가가 조금은 저렴한 편도 아니고 보장도 높진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보장도 암도 7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성인 어린이보험이. 맞습니다. 근데 현대해상이 3위로 꼽은 이유. 네. 수술비가 거의 탑2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기사가 워낙 좋은데 현대해상이 유일하게 경쟁을 할 만한 그런 수술비를 가지고 있고 123대. 가장 종류도 넓고요. 그렇죠. 정말 많죠. 그리고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도 한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래서 보장 금액이 높기 때문에 수술비를 좀 복층으로 이제 조합 설계라고 하죠. 그렇죠. 조합 설계를 하실 때는 현대해상도 굉장히 좋은 회사다. 네네. 그래서 3위로 꼽았습니다. 아, 저는 의외네요. 저는 1일 줄 알았는데 3위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예전의 명성만큼은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워낙 타사에서 거의 동일하게 하고 더 좋게 나왔으니까 그런 분들이. 그리고 현대해상은 굳이 100세 만기로 원하신 분도 계시는데 30세 만기로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때 시점에서 전환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30세 이후에 다시 연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히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위는 우리 참부모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네네. 네네. DDD? DB 손해보험. 설명을 아주 맛깔나게 하시네요. 왜 DB죠? 메이저 사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막 저렴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양성 뇌종양 진단비가 타사는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DB 손해보험만 2천만 원까지 이제 가능하시고요.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암도 아닌 이제 D코드가 나오는 양성 뇌종양 그 부분은 좀 두텁게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DB 손해 괜찮고요. 그리고 4월부터 119대. 119대 119? 119. 119. 119.
119대 수술비로 네.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네네. 예를 들어 등통증, 네네. 어깨 병변, 네네. 요도염 등 네네. 좀 발병률은 이제 많고 병원을 많이 가시는 그런 어, 상위 랭크의 네네. 이제 병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장이 이제 강화되었고요. 네네. 그리고 특약으로 네네.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비가 신설이 되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많이 공부하셨네요. 네, 네네. 많이 했습니다. 네네. 어, 뇌혈관 질환 하나의 이제 뇌동맥류인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또 진단비로 별도로 있으니까 네네. 한번 그런 뇌혈관 질환 네네. 그런 쪽으로 좀 이제 가족력이나 있으신 분들은 네네. 한번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네네.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수술비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아, 그럼요. 네. 예, 예. DB를 이제 빼놓을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예. 해당 지급되고 여성분들한테 훨씬 네네. 좋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위로 이제 랭크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DB 같은 경우는 뭐 3월달도 그렇고 2월달도 그렇고 워낙 계속... 많이 팔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하면 뭐 농디, 동디 항상 다 DB는 꼭 끝까지 따라붙잖아요. 네. 그 이유가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수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거 솔직히 3대 진단도 그렇게 비싸지 않나요?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30세 전에는 저희가 DB로 추천해드리고 이후로는 솔직히 많이 비싸잖아요. 기본 연계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DB를 2위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어딜까요? 바로 농협입니다. 자, 농협 그러면 네. 두 분이 설명했으니까 1위는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농협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말 잘 팔리면서 중간에 여름 지나서 겨울 되면서 많이 안 팔렸어요. 맞아요. 네. 그 이유는 연계 조건도 그렇고 보험료도 비싸고 되게 밋밋했어요. 맞아요. 뭐 수수비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죠. 근데 3대 진단도 예전만큼 썩 보험료가 싸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렴하지 네. 않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2월달, 3월달 되면서 좀 비기트 플랜이 이제 풀리면서 좀 좋아졌다가 아무래도 보험료가 50% 무해지 환급 편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좀 왠지 좀 찝찝한 기분 그쵸. 좋긴 하지만 타사 대비 좀 보험료가 비싼 느낌. 네네. 그런데 4월달부터 거품 쫙쫙 빼서 무해지 환급 편 10%가 주시죠. 10%. 예.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저희 유튜버 다른 보험 유튜버님께서 농협 많이 광고해 주는데 4월달 정말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이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왕의 부활 이렇게 맞아. 설명을 해야 되나? 네네. 예. 여러 가지 있지만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뭐 질병위장에도 1억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몇 개. 네. 물론 20대가 넘어가면 뭐 5천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질병위장 많이 들어가고 암진단금, 그 뇌혈관, 허혈성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20대까지는 유산이 얼마 들어가죠? 3천. 네, 3천.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은 5천까지 들어가요. 20대 이후로는 뭐 2천 아니면은 3천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 부분들이 타산은 거의 20대 넘으면 1000밖에 안 되죠. 맞아요. 네. 1000만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3대 진단금을 높게 원하시는 분들은 농협을 많이 가입을 맞아요. 하시죠. 농협. 거기다가 또 하나 완전 대박이에요. 수수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질병 수수비가 30이었는데 네. 지금 50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게 농협 어린이보험 가입하면 백내장을 하시면 네. 나중에 뭐 네. 요즘에는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예. 네. 근데 무려 양쪽에 하면은 960만 원 받아요. 960만 원. 예. 일단 질병 수입 나오고요. 네. 종수수비. 네. 예. 그다음에 특정 질병 수입이 네. 16대죠. 네. 예. 농협은 네. 거기다가 시청각 질환 수입이 네. 이게 다 합치면은 아... 960만 원. 한쪽 480, 한쪽. 오른쪽 480. 합쳐도 960 나온대요. 네. 그리고 16대 질병 수입에서 여성과 부인과 질병 쪽이 많이 보장이 돼요. 아, 생생 네. 아주. 그래서 아무래도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젊은 여성분들 뭐 부인과 쪽으로 네네. 뭐 갑상선 결절이나 뭐 유방 섬유선조 작은 군종 난종 이런 쪽을 솔직히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 쪽에서 수수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농협 쪽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어, 정말 왕이 부활이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저희가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주관적으로 예, 한번 좀 정해봤어요. 근데 네네. 주관적이라 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분이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씩 하시면은 아, 우리 참모님께서 네네. 예. 어, 농협이 일단 네네. 어, 진단비 누적을 안 보고. 어, 네네. 네네. 누적을 안 보고 DB와 같이 네. 수술비도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네. 금액을 떠나서 이제 보장을 진단비와 수술비로 이제 크게 가져올 수 있다. 아~ 그러면 농협과 DB, 농디 네. 전통적이죠. 농디, 저희 네. 전통적인 건데 그거를 이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사암이나 그다음에 뇌질환, 심장질환 이게 이제 안 본다고 하니까 누적으로 네. 안 본다니까 네. 타사 같은 경우 보거든요. 뭐 유사암은 3천 그리고 뇌혈관 활성 6천까지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피할 수 있는 큰 장점이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해요. 네. 자, 우리 서팀장님도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어, 이번 4월달에 사실 남성 여성 한 거 없이 네네. 농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긴 한데 네네. 조합으로 하려고 하면 뭐 20세 이하, 20세 이상 또 남성, 네네. 여성
이게 또 다 달라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네, 내가 월 보험료 대비 어떤 회사가 조합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네, 꼭 잘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단점 네. 본인의 나빙 여력과 성향에 맞게끔 그렇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농협이 정답은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4월달에 워낙 강세고 그렇죠. 좋아지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가입을 하시고 또 저희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